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 보겸이 보이루 논란 이후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예고하며 생방송 송출을 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겸은 약 1년 5개월 동안 생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윤지선 교수와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생방송 송출을 중단했었죠. 앞서 윤지선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 잡지에 논문 관음증의 발생학을 게재해서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보땡 플러스 하이루라며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보겸은 보이루가 보겸 플러스 하이루의 합성어일 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윤지선 교수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었죠. 또 보이루 여혐 논문으로 논란에 휩싸인 뒤 성형수술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기나긴 공방 끝에 서울중앙법원은 지난 6월 22일 보겸의 손을 들어줬었죠. 이 법적 공방 과정에서 보겸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간간이 소식만 전할 뿐 생방송 송출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별풍선 집계 사이트 풍투데이에 따르면 보겸의 아프리카TV 생방송은 지난해 2월이 마지막이었죠. 보겸은 보이루 논란이 불거지자 아프리카TV 생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유튜브 활동만 이어나갔었습니다. 주된 콘텐츠는 소송과 관련된 소재였는데요. 그런데 돌연 31일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짧은 공지글을 남겼습니다. 보겸은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오후 10시에 생방송을 틀어도 될까요? 라고 적은 게 그 내용인데요. 해당 글은 올라온 지 4시간 만에 2263개의 댓글이 달린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이에 네티즌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고생 많았다, 꼭 해달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겸의 1년 5개월 만에 생방송 복귀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